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델 수양원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정말 제가 눈물 나도록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좋은 곳에 가보면 그 좋은 경치 속에서 대부분 절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야, 저 좋은 곳에서, 저 산수 좋은 곳에서 하나님 주신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소리는 안 들리고 목탁 소리가 들리고 반야신경이 들릴 때 참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또 그 들어갈 때마다 돈을 또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좋은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또 수양원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줘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어떤 것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실험에서는 100%로 나왔어요. 100%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꽃을 받을 때 가장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꽃 받을 때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수양원 오는 그 길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꽃들을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면은 길거리마다 어떻습니까? 꽃을 다 해가지고 때로는 반갑다고 바람을 불어가 꽃잎을 다 떨어뜨리면서 오늘 우리를 반기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제가 설교하기 전에 앉아서 이렇게 그 모습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동산에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성전이 있고 이런 수양원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반기 위해서 그렇게 꽃을 준비하시는 모습 생각하니까 너무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울컥해서 참 그 하나님 너무 고마우신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많이 닮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구미에서 목회할 때 일이었습니다. 구미에서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물이 안 나왔습니다. 보통은 단수가 되면은 시에서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오늘 오전 몇 시부터 물이 안 나오니까 미리 좀 물을 좀 받아 놓으세요라고 공지를 합니다. 근데 그날은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아주 위급한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갑자기 물이 안 나오니까 사람 참 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제 얼굴이 좀 깨끗하지요. 예. 야, 하루 정도 물이 안 나오니까요. 일단 싱크대가 지저분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볼 일은 봐야 되는데, 나오는 건 나오는데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야, 그 다음에 세수를 또 못해요. 얼마나 얼굴이 깨지지하고 얼마나 이렇게 더러워진지 몰라요. 그러고 난 뒤에 하루가 지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야, 정말 내가 당연한 것에 대해서, 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그때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당연하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세상에 당연한 거, 자연스러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여러분이 앉아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되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교육 197페이지에서 198페이지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시간마다 순간마다 생존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심장이 끊임없이 뛰면서 생각하면서 소화하면서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실 때 지난 간밤 사이에 우리 모든 피로를 덜어주시고 이 아침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사방천지의 하나님께서 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봄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성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 정도의 깨달음만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세상은 굉장히 감사와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동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배우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것들을 제공하시고 살게 숨쉬고 또 밥 먹고 소화하게 해준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에 물 문제인가 신앙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 문제인가 신앙 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30년, 어떤 분들은 200년 동안 종살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뒤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의 그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초창기에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성경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 인도를 따라서 탈출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위대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쁨 가운데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홍해 바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홍해, 뭐가 문제일까요? 물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입니까? 물이 많아서 생긴 문제인 것입니다. 홍해가 만약에 물이 없다면, 물이 적다면 그냥 건너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처음으로 겪는 그 큰 문제는 홍해 앞에서의 물 문제였는데 물이 많아서 생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제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이제 마른 땅처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러분 또 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공교롭게도 끊임없이 물 문제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물 문제를 만났습니다. 물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진행을 하다가 또다시 마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무슨 문제입니까? 또다시 물 문제입니다. 근데 이곳의 물 문제는 물이 많아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물이 순수하지 못해서, 물이 써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예, 여기가 왜 마라라고 하는가? 말도 마라, 물이 하도 쓰니까 마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 앞에 홍해는 물이 많아서 생긴 문제인데 이제는 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물이 써서 순수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막대기 하나를 통해서 그 물을 순수하게 정수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똥 먹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만나를 먹고 난 뒤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또 물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또다시 물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 문제는 물이 많아서도 문제가 아니고 물이 써서도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입니까? 물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물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써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강야에 40년 생활하는 그 첫 여정에 보면 물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 물은 물이 많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물이 많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둘째 물은 물이 써서 생긴 문제입니다. 셋째 물은 물이 많아서도 아니고 물이 써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문제가 물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믿음과 신앙의 문제일까요? 무슨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물 문제를 겪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문제를 보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물 문제가 아니라 물이 많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 많아서 자신을 의지하는 믿음이 많아서 생긴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거기서 마라의 쓴우물을 경험한 것은 물이 써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바라보는 순수하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입니다. 레비딤에서 생긴 물 문제는 물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모든 문제들은 물이 없어서 생긴 문제, 물이 많아서 생긴 문제, 물이 있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믿음이 없고 자신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이 많고 또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믿는 그 불순한 믿음 때문에 생긴 문제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이 많아도 문제입니다. 물이 적어도 문제입니다. 또 물이 써도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아도 문제요 적어도 문제요 써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민과 질병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바이러스와 그것 때문일까요? 그들이 겪는 모든 질병과 그들이 겪는 모든 고민의 그 원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이 모든 문제는 단순한 물 문제가 아니라 그 물 문제 속에 보이는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고 때로는 질병에 들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이 부족하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즉 영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실 때 진정한 평안이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내 속에 거하실 때 내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인간은 아름답게 지어진 그 최고의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미 창조될 때부터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유차가 있습니다. 그 경유차에 경유를 집어넣지 않고 돈을 아끼려고 휘발유가 아니고 물을 집어넣으면 그 경유차가 움직입니까? 어떻습니까? 왜 안 움직이죠? 왜 안 움직일까요? 경유차는 경유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휘발차는 어떻습니까? 휘발유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이 장난감이 있는데, 여러분 손주들 한번 보시면은 이 네모 박스가 있는데 그 네모 박스에 모양이 있습니다. 그죠? 세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 이렇게 네모 모양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아이 보니까 그 세모인데 자꾸 네모를 가지고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요. 이러고 보면 세모 모양이면 세모를 찾아서 거기다 딱 집어넣어야 딩동댕이 되는데 자꾸만 그 세모 모양에다가 네모를 집어넣으면서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막 때를 씁니다. 힘을 막 줘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마음 속의 주인은 누구로 창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우선 여기 뭐 함 집어넣어 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사람들이 자꾸 보니까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해서 돈을 좀 집어넣어 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정도는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실망을 하고 그 돈 때문에 배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이 조금 모이면 또 어디다 여기다 집어넣어 봅니까? 힘이라는 것, 자리라는 것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래도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이 알려진 그 명예와 자리를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그런데 우선은 처음에는 만족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높은 자리에서 자기가 이렇게 눌림을 당하고 또 더 높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대접받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또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또 질투가 나고 내가 또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게 때로는 윽박지르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겉모습을 쓰면서 그런 자기가 망가지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어넣더라도요. 이 속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평안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자리에 들어오셨을 때 인간이 진정한 평안과 모든 문제에서 지휘함을 얻게 되는 그런 비결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아무리 이 속을 채워넣는다 할지라도 짧게 갑니다. 짧게. 순간은 갑니다. 순간은 가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한두 번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저것만 가지면 이것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그거 한두 번 이뤄보셨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소원이 없어요? 어때요? 그거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것이 이루어졌나 싶어서 또 다른 것을 자꾸만 욕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또 다른 것을 채워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누구 자리라고요? 그 자리는 내 자리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쓰레기들로 가득 차있고 세상에 다른 여러 주인들도 가득 차있기 때문에 전혀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 어떻게 됩니까?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렇게 연약해지고 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문을 열 것 같지 않으니까 질병을 통해서 또한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때로는 내 가족에게 여러 가지 질병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를 미워하시고 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이런 것을 사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인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자꾸만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집은 참 재수가 없는 집이네요. 집사님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자꾸 사단이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인은 무슨 사인일까요? 너희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네 마음속에 주인으로 내가 들어가야 너가 살 수가 있어. 너가 살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 자꾸 바쁘다면서 나 쳐다보지 않더라. 자꾸만 바쁘다면서 안식 시간대가 9시 반에 오다가 9시 40분 오다가 9시 50분 오다가 안식하고 이제 11시쯤 오다가 진짜 안식일 교인이 되어 있대. 너무 먹고 사기 바빠가지고 이제 20평 하면은 20평 집만 얻으면은 나 좀 쳐다본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 얻자마자 되게 25평 모델하우스 왜 또 가니? 아니, 냉장고만 사면은 나하고 좀 교제하고 여보 열심히 신앙하자 했는데 왜 또 김치 냉장고에 또 자꾸 신경을 쓰니? 이래 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라고요? 하나님을 모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거나 때로는 질병이 들었거나 이 모든 사인이 무슨 사인이라고요?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그럴수록 더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모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물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 문제가 아니라 그 물 문제 속에 들어있는 신앙과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영혼을 이렇게 접촉할 때 모든 문제 속에 뭐가 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신앙과 믿음의 문제 속으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와서 홍해에서 물 문제를 처음으로 맞닥뜨렸습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물이 많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정말로 물이 많아서 생긴 문제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생긴 문제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홍해 물이 좀 찰랑찰랑해 많은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는 전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은 사단의 대리인 바로가 가까이 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가 가까이 오는데 바로가 가까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본 누구를 쳐다보았다고요? 바로를 쳐다본 것입니다. 그럼 바로가 바로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보다 더 멀리 계셨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들의 심령 속에 함께 계셨습니까?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나와 더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열장을 내려가지고 애굽의 그 모든 신이라 칭하는 것들을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홍해에 물 많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물을 바라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혹 또 우리가 문제 많은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조력하고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속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다 문제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이 없으니까 물이 많아도 문제예요. 물이 써도 문제예요. 물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돈이 많아도 문제예요. 돈이 없어도 문제예요. 돈이 조금 있어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집이 커도 문제예요. 작아도 문제예요. 없어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자식이 잘 돼도 문제예요. 못 돼도 문제예요. 어지중간해도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넘치고 흔들어 충만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될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내 삶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총각으로 생활하셨는데 그 총각 대신 예수님께서 주부의 마음을 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분이 조소석기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평생 동안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사람에게 그 빌 붙어가지고 얻어먹고 사셨는데 돈 버리는 그거 뭐 그 고통을 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그 모든 총체적인보다 더한 죄에 대한 것을 다, 죄를 짓지는 않으셨지만 죄에 대한 것을 다 느끼시고 그 모든 것을 뭐로 극복하셨습니까, 목사님? 말씀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셨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원목으로 5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병실 방문에 이렇게 가면 처음에는요, 신앙 있는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어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신앙이 없는 분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왜 자꾸 와가지고 쓸데없이 기도하냐고, 주사 한 방 안 놔주고, 목사님이 주사 놓을 줄 압니까? 아니 못 놓습니다. 영양제는요? 아니 못합니다. 그럼 말로 안 믿겨. 주사를 한 방 놔주든지 뭘 뭐 약을 주든지 뭘 해야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혼자 뭐 아버지 카드 중얼중얼 뭐 들리지도 않는 말 하더니만 뭐 몇 마디 죽겠더니만 나가고 뭐 오늘의 신앙인지 오늘의 뭐 뭔지 그거 책 주고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하나 읽어봐라 하고 그 뭐라고 그 자꾸 하냐고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아니, 처음에는 원목할 때 참 부끄럽더라고요. 양복 입고 갔는데 막 여러 사람 파는 실에 갔는데 나가서 하고 막 이러니까 아, 또 어떤 분은 막 전도하지 말라고 아이 전도하지 말라고 여기서 전도하지 말라고 나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르신 뵈러 왔습니다. 걔도 자꾸 막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했는데 어떤 분은 와가지고 이제 병원 명세서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내가 목사님 보고 전도하지 마라 했는데 괜히 전도해가 전도비가 청구됐다고. 아니 무슨 전도비가 청구됐습니까? 여보라고 심전도 나오지 않아고. 아니 어르신 이게 심전도는요 그게 아니고 내가 막 말해도 아니 마음에 전도를 했지 않냐 그래 심전도 아니냐고. 아니 어르신 그게 아니고요 이 심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우리 원목실 목사님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가서 주사도 못 주고 약도 못 주고 처방전도 못 내리고 그런 힘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방문해서 할까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가면 아주 완고하게 이렇게 반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면요. 자꾸만 하면 한 네 번째 주면요. 아, 하루쯤 안 가잖아요. 어제 왜 안 왔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목사님 기도를 해주신가 잠을 잘 잤다고. 기도하니까 참 수술이 잘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영적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과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신적인 것이 다 포함해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이 막 밑에서 급하면 밑에가 제 사무실 밑에가 바로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실에서 막 이렇게 막 전화가 급하게 옵니다. 목사님, 목사님, 지금 이 환자가 아주 위독한데요. 목사님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막 앞에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심폐소생술하는데 옆에서 저도 같이 둥둥둥둥둥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마치고 난 뒤에 아이 과장님, 과장님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 과장님이 날 초청하고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과장님 예수님도 안 믿는데 날 이렇게 초청하냐고. 목사님 그래도 기도를 해주셔야 불안하지 않다고. 불안하지 않다고. 내가 이 병원에서 전염됐나 봐요 하면서 수술할 때마다 기도 안 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뭔가 손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지 말아야 될 신경을 자를 것 같고 자꾸 그런 불안한 상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병원에서 전염돼가지고 아주 잘 전염됐다고 제가 이렇게 말했네.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수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해서 계신 것 같다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믿음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우들을 대할 때마다 한우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기도한다고 돈이 떨어집니까? 밥이 떨어집니까? 그럼 기도하면 밥도 떨어집니다. 제가 돈도 떨어집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돈 주머니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 주머니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돈 주머니를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돈을 쓰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가게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 가게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이 지나가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딱 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런 가게 있었네. 그러면서 이 가게에서 야채를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원목실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신앙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뭐 신앙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조금 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좀 이렇게 해결하고는 안 돼. 다시 믿지요, 믿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선생님이 겪는 우리 한우분이 겪고 있는 것은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술과 음주의 문제가 아니라 담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으셨다면 그 하나님이 거하신 이 성전 속에 그 독한 알코올을 집어넣겠습니까? 선생님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천여정에 그 나쁜 화학 성분이 드는 그 담배 연기를 그 목구멍에다 하루에 세 번씩 두 가면에 피우면서 그렇게 집어넣겠습니까?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으셨다면 그렇게 술 드시고 막 음주운전하다가 남도 치우고 선생님도 이렇게 사고 나서 교통사고로 와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해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것을 잘 먹으셨다면 이와 같은 엄청난 질병은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선생님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신앙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생님의 가슴 속에 거하기를 원하신데 선생님이 끊임없이 바쁘다고 하나님을 밀쳐내니까 이 조용한 시간에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이제 좀 하나님을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해결은 여기서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한우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요. 처음에 막 이렇게 밀치는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침례 받겠다고 이렇게 해서 한 6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랐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이 겪는 그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물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혹 어려움에 또 어떤 문제에 봉착이 있다면 그 문제가 아니라 더 신앙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중독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게임 중독 때문에.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게임 중독이 아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중독되지 않으니까 세상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독되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도박 몇 번 하면 중독돼버리죠. 술 먹으면 또 중독되죠. 담배 피우면 또 중독되죠. 또 어떻습니까? 내 집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예뻐 보여가지고 자꾸 미스리 하다 보면 거기도 또 중독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돈도 한번 벌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못 벌어서 다 이야기를 못하겠는데요. 한번 벌어보고 한 25평짜리 아파트 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야 어떻게 30대 이렇게 아파트 나 그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26번, 27번 자꾸 하다 봅니다.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먹지도 않고 제대로 잠도 재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 질병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진리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는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그 어떤 문제도 물이 많아도 문제예요. 물이 써도 문제예요. 물이 없어도 문제예요. 돈이 많아도 문제예요. 시집 잘 가도 문제예요. 딸 낳아도 문제예요. 아들 낳아도 문제예요. 안 낳아도 문제예요. 시어머니가 가까이 와도 문제예요. 시어머니 돈 줘도 문제예요. 안 줘도 문제예요. 신랑이 돈 잘 벌어줘도 문제예요. 안 벌어줘도 문제예요. 적당히 벌어줘도 문제예요. 모든 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모든 문제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말로 저렇게 자살하고 저 사람 말로 저렇게 우울증 걸리나 내가 보기에 난 저것만 있으면은 막 신랑을 막 엎드려가 봐도 모시고 살 텐데 아이고 나는 딸이 저 정도 공부하면 야 막 딸에게 난 모든 걸 다 주겠다. 우리 아들은 맨날 뒤에서 1등인데 맨날 앞에서 1등 하면서 90점 넘어와서는 소원이 없겠다. 근데 어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문제들이 그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되더라도 그 문제됩니다. 여러분이 아주 못 되더라도 그 문제됩니다. 적당하게 살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실 때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모든 문제는 물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제 청년 때 아주 혈기가 왕성할 때 이게 녹화가 되지요. 아주 이상한 잡지가 궁금했어요. 죄송합니다. 썬데이 서울이라는. 아, 친구들이 막 보기 시작한데 막 수영복 입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내 눈이 사시면 내가 이 정면으로 쳐다보죠. 옆으로 막 보는데 마음속에 결심이 내가 언젠가는 저걸 내 스스로 한번 마음 편안하게 눈치하면서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나가는 가판대 볼 때마다 이렇게 사람 웃으면 가 이렇게 자꾸만 그 수영복 입은 아가씨들 모습이 떠올라요. 그리고 막 극장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19금 뭐 심야극장 할 때 심야극장 어떻게 할까? 저거 어떻게 내가 빨리 어른 데가 저거 한번 보고 싶은데 머릿속에 이제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지금 젊은 청년에게 사춘기에게 있는 어떤 이성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 제가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본능적으로 청년이기 때문에 사춘기 때문에 겪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썬데이 서울 잡지가 자꾸 떠오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께 약속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썬데이 서울이 생각이 날 때마다 여자들 수영복이 생각날 때마다 청년에게 보낸 기별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청년에게 기별을 12번 읽었습니다. 그거 얼마나 많이 생각났겠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막 사단, 니 자꾸 썬데이 서울 해가지고 내 관심을 그쪽한데 이거는 썬데이 서울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끝나. 그러니까 니 나를 유혹하기만 해봐라. 니 할 때마다 내가 저쪽으로 달려갈 거야.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청년을 보낸 기회를 봤어요. 더 나아가 재림 신도의 가정, 또 하이픈이 젊은 연인에게 보낸 편지부터 해가지고 일찌감치 다 읽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사단이 내 유혹할 때마다 내가 이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계속 나갈 거야. 그러면 네가 나중에 저 백상봉은 아무리 유혹해도 내 쪽으로 계속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으로 가네 하면서 나를 건드리지 않을 거 아니냐. 지도 똑똑하니까.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의 마음속에 목사로서 때로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미워지고 어떨 때는 막 서운해지고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사단, 네가 지금 바라는 게 이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꾸 내 마음이 열등의식 해가지고 내 삶이 이게 뭐냐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돼도 난 이거밖에 안 돼. 다른 사람 자식은 내보다 공부 못해도 잘 되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노. 자꾸만 내 자신을 자책하도록 하려고 네 이렇게 날 유혹하는 거지. 내가 다 알아. 네 그 마음 들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볼 거야. 예.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경을 펼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펼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께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한 번에 이런 세미나가 서울중앙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집회가 마친 뒤에 50대 중년의 그 신사가 제게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상담할 것이 있다고. 무슨 상담입니까? 하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다 이렇게 해요. 하면서 내가 중소기업 사장인데 이제 정말로 돈도 많이 모으고 집사람하고 알콩달콩 이제 살기만 잘 사면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부증이 걸린 것 같다면서 끊임없이 갔다 오면은 당신 격리하고 오늘 무슨 짓 했냐고. 양복에 냄새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웬 립스틱 냄새가 나냐고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목사님, 내 아내가 아니에요. 도끼 품고 이게 달려들 때는 내가 무서워요. 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부터 해서 오만데 좋다는 좋은 정신과 치료는 인지치료부터 해가지고 다 해봤대요.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임상 경험이 그때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청성에서 목회하다가 그때 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마 30대 초반에 이제 안수 목사였어요.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제가 모른다고 할까요? 덮어놓고 기도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눈을 감고 하는 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 느낌에 네 입 열린 대로 말해보라 하는 것 같아요. 뭐 잘 들리진 않아요. 솔직히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느낌에 네 입 열린 대로 한번 말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입 열린 대로 말했어요. 사장님,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사모님을 사단이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분위기를 하나님이 장악할 수 있도록 아침에 먼저 일어나셨을 때 찬미의 경음악을 드십시오. 그분 장로교님께 찬송의 경음악 찬송을 드시고 그 다음에 사모님이 딱 눈 떴을 때 딱 바라보는 그 첫 그 장소에다가 성경책을 딱 놓고 사장님이 성경책을 읽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에이 그가 되겠습니까? 할 때는 너무 이분이 진지하고 하니까 저도 하나님 말씀처럼 입 열린다는 말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두 번째 제가 서울중앙에 모였습니다. 아, 그분이 얼마나 기뻐한지 얼굴 보면 일단 알잖아요. 저도 이제 궁금해요.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그 뒷니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다 났습니다. 아 진짜요? 그거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번 경험할 건데 왜 내겠지 시골에서 온 내인데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나 싶어서 이야기 좀 해보라니까 목사님 시킨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제가 시킨 게 아니고요. 그때 사실 하나님 입 열린 대로 말하라게 난 말한 것밖에 없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근데 자꾸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기독교 서점 가서 찬송과 경음악 테이프를 샀대요. 아주 부드러운 걸 샀대요. 딱 해가지고 집사람이 4시 반 되면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은 4시 10분이나 합니다. 10분이나 가지고 음악을 테이프에가 쫙 틀어놓는데 그다음 4시 반쯤 되면은 읽기 싫어도 쫙 앉아가지고 성경을 쫙 보여줬대요. 첫날 그 사모님이 소리를 조금 덜 지더래요. 당신 왜 안 하는 짓 하냐고 막 하더래요. 근데 이게 이틀, 3일, 일주일 사이니까 4일 가는데 그 사모님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여보 미안하다고. 내 마음속에 내가 죽으면 이 돈 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잘 살 거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하니까 당신 막 쳐다보기도 싫고 막 어쨌든 죽이고 싶고 막 그랬던데 저렇게 당신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위기 자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어떻습니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니까 약으로도 안 되는 제가 약에 대한 무용론을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약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이 부족하다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구미에 갈 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큰아이가 바로 입학을 했습니다. 청성에서 목회를 하다 바로 구미로 갔는데 청성에는 그 당시에 신호등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안전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 구미는 가보니까 신호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애가 학교 입학하는데 초등학생이니까 신호등을 몇 개 거쳐야 되니까 처음에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저희가 데려다 주고 데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늘 약속했습니다. 마치면 여기에 그네 옆에 있으면 아빠가 데리러 올게. 아니면 아빠가 방문 갔으면 엄마가 데려올 거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 번은 제가 데리러 갔는데 이 아이가 그 옆에 있어야 될 약속 장소에 없는 것입니다. 아유, 순간 좀 당황해가지고 하나님 얘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그 옆에 문방구가 있어요. 문방구 앞에서 이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려고 막 하니까 얘가 막 자꾸 주머니에 손을 넣고 뭐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 아이들이 유희왕 카드 카는 것이 아주 유행했어요. 그걸 사야 되는데 그게 하나 50원 좀 했는데 진땐 돈 50원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 없으니까 만지작 끄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막 이렇게 사고 싶어 쳐다보고 돈은 없고 하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주섬주섬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딱 바라보면서 제 속으로 아빠는 부자야. 여러분 저는 그 수백 장 사줄 만한 돈이 있습니다. 제게요. 그 50원짜리 수백 장 좀 계산하지 마십시오. 수천 장도 됩니다. 그 정도는 아빠는 부자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잘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구도 자체가 이 아이는 뭐가 고민인가? 지금 돈이 고민입니다. 자기 지금 돈이 없는 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지금 돈 문제입니까? 아빠는 끊임없이 아빠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다. 아빠인데 말이야. 아빠인데 말이야. 내게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나를 쳐다보느냐? 안 쳐다보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속에서 얼마나 큰 걸 깨달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겪는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 내가 저거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정이 때로는 상할 수 있고 얘가 좀 더 컸으면 어떤 마음까지 들까요? 왜 우리 집은 지지리를 못 사다 가지고 내가 메이크업도 못 입을까? 이런 문제까지 자꾸 발전하게 되겠죠. 에이, 이런 집안에서 내가 살아서 뭐 할까? 마음대로 살아버리자. 술이나 먹고 담배를 피우죠. 이렇게까지 발전해 나가도록 사단이 이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아이를 쳐다보는 그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돈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아빠는 능력이 되니까. 수백 장, 수천 장 사줄 만한 돈이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 아빠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저 문제를 내게 맡기느냐, 아빠를 쳐다보느냐, 안 쳐다보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이 고민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보실까요? 그거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홍해 물 많은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물 쓴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물 없는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사람이 많은데 60만 명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 문제를 나한테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이냐. 이것이 문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자신이나 여러 사람을 대할 때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조력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문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요.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요. 방이 없는 것도 아니요. 아들 시집, 아들 장가, 딸 시집 못 가는 것도 아들 취업 못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문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내게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유일한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경험을 우리 자신과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